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차근차근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볼까요?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한 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HK 이노엔이 오늘 9% 가까이, 1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이, HK 이노엔의 신약이 중국 의료보험 목록에 등재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동국산업도 오늘 좋습니다. 풍력 터빈 1위 글로벌 기업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반 리튬은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데 오늘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개를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지,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동국산업 한번 살펴보도록 동국산업이요?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큰 폭으로 이제 급등을 보였던 종목인데, 네. 일단 이제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덴마크의 베스타스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이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바로 풍력 터 제조의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네. 합니다. 이 베스타스가 이제 한국에 대규모적인 터빈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알려진 상황이고요. 이 풍력 터빈의 핵심 설비를 한국에서 생산도 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수출할 계획이다라는 점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국산업이 왜 연관이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동국산업의 자회사의 이제 신항 풍력 발전에서 바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풍력 관련주로서도 동국산업이 역시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자회사가 풍력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풍력이라든지 함께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글로벌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2036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약 각각 30%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동국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산업의 일봉 흐름 보면서 좀 더 기술적인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산업이 오늘장 급등세로 보이면서 물론 현재는 윗꼬리를 아쉽게도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동국산의 급등세를 보였던 기록이 있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워낙에 장중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주식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면 시장 속에 에서는 워낙에 단기적인 이슈라든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동국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경우는 이 이슈라든지 테마성에 대한 성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에너지에 대한 부족 현상도 크기도 하고요. 또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봐서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움직여질지 아니면은 조금 추세를 타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동국산업의 경우는 주가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도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들은 꼭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3,000원대 후반대에서 그래도 지지 라인을 확보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 라인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3,9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최근에 이 저항 라인을 받았던 4,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동국산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이 베스타스가 국내에 투자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가격 전략 목표가 4,800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흐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추세는 좀 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급등락 한끼 동국산업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창세기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하이브가 오늘 4%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는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도 계속 5거래일째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양매수가 터졌네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가까이 상승세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KTNG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오늘은 또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이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하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추세를 잘 이어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이브의 경우는 한때는 우려감도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은 이 소속 아티스트의 BTS의 이제 구립대 관련 소식으로 네. 이로 인해서 리스크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다시금 무색할 정도로 이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주요 아티스트라고 한다면 이제 BTS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BTS의 단체 활동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각 멤버별로도 솔로 활동에 또 공백을 메꾸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 뭐 뉴진스라든지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워낙에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경우는 이제 BTS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인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포커스가 또다시 바뀌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경우는 앞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또 얼마만큼 성과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또 새로운 성장 동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게임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도 또 여러 가지로 실적 성과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다시금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모멘텀 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의 추세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우상향 추세 흐름은 좀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넓게 봤을 때 물론 주가가 한때는 굉장히 낙폭 과대가 되었던 모습 보였지만은 다시금 10만 원대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오히려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은 21선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정배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경우 21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 흐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는 이 소속에 되어 있는 아티스트 중에 이제 뉴진스라는 그룹이 또 엄청난 효과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인해서도 이 하이브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보시면은 정말 낙폭 과대가 된 모습에서 오히려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의 경우는 가격적으로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 15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선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의 경우는 지금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경우는 5% 가까이 또 상승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당장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을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의 경우는 21선으로 추세 매물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2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하이브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또 BTS 후속으로 이제 뉴진스가 또 BTS를 하이브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네요. 주가의 흐름 계속 보면서 21선 라인 잡고 계속 대응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테마 새끼 바로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주류업 관련 테마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 맥주를 비롯해서 주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에 나오면서 1.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치아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좋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계속 긍정적인 소식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2.87% 상승. 반면에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관련 테마는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0.2%대 하락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임플란트 관련주 안에서 덴티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6%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덴티스의 경우가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디지털 투명 교정 장치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인증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수출이 더욱더 비중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출 비중도 올해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신성장에 대한 어떤 사업으로 바로 투명 교정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 부분이 이제 해외 쪽으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AI 기반으로 투명 교정 제품에 대한 설계 소프트웨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제 세라핀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외주 개발을 하고 있는 경쟁사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투명 교정 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경우는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이제 미국 인증에 발맞추어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추진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수출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덴티스의 경우는 올해의 경우는 이 해외 쪽에 대한 수출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둬내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실 이제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미용 목적으로 이 투명 교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덴티스의 경우도 이 투명 교정 장치를 개발을 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매출 증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덴티스의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스의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은 바로 최근에 21선 부근에서 강한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오히려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흘러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종목도 충분히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박스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오늘의 경우는 그래도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당분간은 추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을 가장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 주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당장 신규 매수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타이밍을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덴티스의 경우가 올해의 경우도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덴티스의 경우는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21선 부근으로 제시해드리면서 7,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박스권 상단 부근인 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 치아 임플란트 관련 테마 중에 덴티스를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전략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